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마일러의 크로커다일 개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이렇게 알에서 엄청 열심히 깨어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오늘 출산 소식이고요. 자, 이 친구는 지금 저희가 부화기를 돌리는데요. 오늘은 칼슘 샌드 위에 저희가 그냥 올려놨었어요. 그리고 이 사육장 자연 온도가 열심히 좀 알에서 나오죠? 자연 부화가 되도록 놔뒀더니 오늘 자연 부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. 알은 두 개 나왔었는데 하나는 무정란이었고요. 하나는 이렇게 유정란이었어요. 그래서 알구멍 아까 옆에 알 옆에 보시면 붉은 점 보이시죠? 숨구멍 표시해서 이렇게 놔뒀더니 오늘 지금 깨어나고 있는 중이에요. 오, 힘내 힘내 힘내. 엄청 힘들지만 열심히 지금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어요. 같이 살고 있는 중개코 친구들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따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? 이렇게 환경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. 칼슘 샌드 깔아져 있고요. 물그릇 배치돼 있고 은신처도 있고요. 이렇게 코르크 튜브 은신처도 있고요. 저 뒤에 보시면 중개코가 지금 쳐다보고 있죠? 이렇게 있고 크로코다일 개코들은 저기서 출산 소식을 지금 서로 알리고 있나봐요. 이렇게 되게 통통하죠. 저 친구 중에 한 명은 지금 임신한 상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또 알을 조만간에 놓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친구들이 크로코다일 개코 엄마 아빠 개체들이고요. 요 밑에는 오늘 태어나는 아기 개체랍니다. 잠시 한번 감상을 해볼까요? 조금만 더 나오면 이제 다리가 나올 수 있어. 크로코다일 개코는요, 보통 기뚜라미하고 밀엄을 먹이고 있고요. 이 친구들은 온도가 높은 고온을 요하지 않아요. 그래서 한 26도에 맞춰놓으니까 아주 활동적이고요. 아주 밥도 잘 먹는 지금 친구들이에요. 저 뒤에 숨는 거 보이시죠? 워낙 빠르고요. 아직 핸들링을 막 하고 있진 않아서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. 너무 빨라서 핸들링 잘못하다가 지금 도망갈까봐 꺼낼 수는 없겠고요. 저 나무 뒤에 꼭꼭 숨어버렸네요. 자, 이런 친구들이고요. 생명력도 엄청 강하다고 알려져 있죠? 식성도 좋고 등에 보시면 오돌토돌 돌기가 꼭 악어 같아서 크로코다일이라고 부른다고 하죠?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 눈망울도 되게 귀엽더라고요. 아, 역시 숨어버리네요. 엄청 빠르죠? 이렇게 빠른 친구들이어서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기는 정말 힘드네요. 요렇게 생긴 친구고요. 우리 아가 친구가 지금 거의 다 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잠시 은신처를 치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. 자, 보이시나요? 옆에 밀엄하고 비교해 보시면 딱 밀엄 길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예, 밀엄이 한 2cm 정도 되는 밀엄인데요. 아가가 지금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조금만 더 힘내면 완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너무 힘든가 봐요. 이렇게 생겨 있고요. 얘는 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성체 크기도요 한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보통 다 컸을 때 이 정도 크니까 막 큰 사육장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. 대신에는 워머 활동적이라 좁은 곳에 놔두면 답답할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60cm 두자 사육장에 지금 키우고 있어요. 두자 사육장에 5마리 키우고 있고요. 다 숨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은신처를 좀 많이 넣어놨어요. 크로코다일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개코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넣어놨고요. 얘네들은 야행성이다 보니까 UVB를 틀진 않았어요. 그냥 일반
LED 램프를 틀었고요. 저기 또 보이시죠? LED 램프를 틀어놨고요. 날씨가 지금 저희는 여기 실내 온도 자체가 26.6도. 실내 온도가 26.6도가 나와서 여기에는 따로 난방을 하지 않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친구들을 보시면 습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본 한 40%이기 때문에 기본 습도면 충분히 습도 유지를 하면서 살 수 있어요. 저희는 물끄럭만 지금 배치를 해놓은 상태고요. 잘 보이시나요? 오늘따라 얼굴을 잘 보이기 싫은가 봐요. 열심히 움직이죠? 이 친구가 크로코다일 개코라고 합니다. 아기 친구가 알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완벽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영상을 잠시 끊었다가 아기가 완벽하게 태어나면 그 영상을 연결해 볼게요.
오늘은 이렇게 스마일러의 크로커다일 개코의 탄생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또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